여러분 반갑습니다. 하트, 하트, 사랑의 하트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. 요 하트 호야라고 해요. 이 아이는 일반 호야도 제가 오래 키운 아이가 있지만 요 하트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화분이 넓이가 16cm 뭐 이렇게 돼요. 그 화분에 이렇게 풍성해 보일 정도로 잘 자라 있는, 그리고 꽃대까지 이렇게 쑥 내민 하트 호야를 5,000원. 엄청 저렴하죠. 하트 호야가 굉장히 이제 가격이 좀 있어요. 일반 호야보다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, 또 건강하게 이렇게 꽃대까지 올린 아이들, 꽃은 내 친구님께서 소개하시는 그 늘솜꽃집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분갈이 넓다간데 해줬더니 아주 싱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멀리 춘천에 계시는 우리 마리맘, 우리 정원님께서 제가 작년에 이 국화를 너무 예쁘게 잘 키웠더라고요. 옥상에서 다육이도 키우고 화초도 키우고 꽃을 너무나 좋아하는 화초맘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여기저기 꽃도 좋다, 자유기도 좋다, 베란다에서도 키우고 이렇게 저처럼 막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꽃을 좋아하면서 키우는 분인데, 제가 작년에 키운 국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예쁘다, 나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했더니, 이렇게 몇 개나, 이 꽃꽂이 한거 보세요. 몇개 되죠? 그리고 또이 아이랑 하고, 또 이 아이는 색비름이라고, 여러분들 색비름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. 특히나 이 노지에 키우는 분들은, 이 지금 한뼘채안 되지만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우리 키만큼, 정말 키이 가슴 높이 이렇게 이 정도로 커지면서 색감이 아주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색감으로 성장하는 아이고, 또그 다음 해에 또 자연발화 해서 또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. 정말 이 존재감이, 정원이나 노지 하나 심어 놓으면 존재감 그야말로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색비름입니다. 지금 색감이 조금 나고 있죠. 자라면서 너무나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기 때문에 그 매력을 아는지라, 색비름, 제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또몇 개예요? 이렇게 잘 키우면 내년에 또, 씨 떨어져서 많이 자라면 저도 또, 받은 대로 또 나눔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해요, 우리 마이맘님. 요즘 조금 힘이 없어 보여요. 몸도 아픈, 그런, 자주 아프고 하지만은, 힘내고요. 또 밝게 살아요. 감사하며 살아요. 즐겁게 살아요. 날씨가 또 꾸질꾸질해요. 이제 장마 시즌이라, 컨디션도 또 저하되고, 조금만 해도, 여기 별로 안 좋네. 우리 꽃 키우는 마음들이 또 손발, 몸을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또 많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컨디션 저하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나저나, 우리 방울복랑금, 요 삽목이에요. 적심해서 키운 아이인데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, 색감이.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요콩 마리아금인가요? 또 자구대에서 보내주신 아이들 최근에 이렇게 심었어요. 공분에다가 또이 아이들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요것도 올여름 지나고 나면 아주 탱글탱글 예뻐질 거예요.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또 이렇게 주고받는 정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요 아이도 보세요. 얼마나 예쁘게. 정말 손톱만한 아이였는데, 지금도 초콩분이지만 아주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코레리아가 제가, 그 지난 영상에서 코레리아 또 핑크 계열로 보여드렸는데, 이제는 이제 이렇게 진한 아이가, 요 잎색이 진한 아이들이 또 꽃도 이렇게 진하게 피워주고 있어요.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? 그쵸? 이거 보세요. 요런 꽃이 다 있다니 싶게 예뻐요. 또 여름에 강한 꽃이에요, 이 아이가.
제가 또 러브체인 제가 삽목을 많이 했잖아요. 그냥 뚝 잘라서 꽂아놓으면 제일 잘 되는 아이가 이 러브체인이에요. 여기 보세요. 그죠? 지금 새순이 송송 나와서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보세요. 아이고, 이쁘죠? 요거, 나눔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이거. 너무 예쁘게 자라줘서. 화분 그냥 크지 않아요. 근데, 요즘 러브체인이 잘 지내주고 있어요. 비누랑 또 예쁜 교회 타월도 보내줬는데, 요 영상에 안 담아서 지금 한번 담습니다. 여기 하와이 여행 가서 사오신 선물 같아요. 고마워요. 잘 쓰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, 얼마 전에 벌레잡이 제비꽃 입장 따서 이꽂이 한다고 했었잖아요. 지금 이제 촉촉하게 지금 물을, 스프레이를 해줬었는데요. 일찍 나온 아이들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. 한번 볼까요? 이 아이들이 벌써 뿌리를. 얘들이 빨리 나오더라고요. 생각보다. 여기 보세요. 보이죠? 애기 나오는 거. 이제 몇 개는 또 상태가, 제가 꽂아놓은 아이들이 거의 다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무른 아이들은 그냥 빼버렸는데, 그래도 엄청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여기 또 나오죠? 작은 거 보이죠? 여기. 이렇게 입 끝에서 저렇게 애기들이 나온답니다. 너무 신기하죠? 그리고 스카프 이꽂이 한 아이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곳에 원래 요 분잎에서 그죠? 제가 삽목하는 이꽂이 하는 방법 올려놨었는데요. 이곳에 원래 여기 잎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. 얼마나 신기한가요, 그죠? 여기 자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. 여기는 너무 기특해요. 그리고 데이지라는 아이도 꽃을 피우고 있고, 제가 거둥이들은 제가 뭐 욕심을 안 내고 그냥 국민이들 5천원, 6천원 당근마켓, 그리고 요 우리 당근마켓 우리 스트렙토 카르프스 때문에 우리 알게 된 우리 당근마켓 주인님께서 또 저에게 또 선물로 주신 아이도 있어요. 그래서 예쁘게 꽃 피고 있답니다. 이 아이는 꽃이 금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저희 집에 와서 이 아이는 그냥 바짝 말랐다 싶으면 조명관수 한번 해주거나 또 입장에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끝이 마르지 않고 잘 지내고 있죠. 꽃대가 말랐네요. 꽃대가 요 16cm 화분이에요. 이 아이도 한 2주 가까이 됐나요? 꽂아놨더니 너무 생생해 보이죠. 애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가든 마켓에서 수업하면서 이렇게 잘라 꽂은 아이들이 전부 다 살았어요.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. 한 2주 넘었거든요. 요 꽃도 가든멈이라고 국화에 수입종이 있어요.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 키워서 꽃이 기대가 됩니다. 우리 다육이들도 힘들지만 제라들도 힘든 여름 습한 장마 시즌 오고 있어요. 우리 입장들 제가 보세요. 여기가 그자 목대가 시원시원하죠. 약간 색감이 변하는 잎들은 미리미리 잘라주고 통풍이 잘 되게끔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어요. 식물 통풍이 최고예요. 이것은 레드 판도라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꽃대를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많이 올라서 한네 개인가 꽃대가 이렇게 나왔네요. 오랜만에 제가 키우고 있는 호야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쭉 가면서 지금 엄청 또 올해 한 50cm 이상 순이 지나간 것 같아요. 꽃은 안 피워주면서 아주 쭉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제가 고생을 너무 안 시켰나 봐요. 얘들이 위기감을 느껴야지만 꽃을 피워준다는데. 내가 너무 물을 잘 주고 했나 봐요. 오랜만에 박쥐란 한번 보여드립니다. 이 아이는 습에 굉장히 강해요. 저는 어쩌다가 이 바구니에 심어졌잖아요. 꽃바구니에. 이 바구니에 물에 퉁덩 담궜다가 뭐한 번씩 걸었던 이게 스프레이도 거의 안 해줘요. 그냥
아기 때 왔는데 이렇게 엄청 커가지고 대풍이 되었습니다. 물에 한 번씩 담가주는 거 외에는 해주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박쥐 란전 정말 키우는 재미가 있답니다. 아이고야, 우리 백봉이 오랜만에 이거 얼굴 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백봉인데, 진짜 오랜만에 예쁜 얼굴 보네요. 예쁘죠, 여러분도. 이제 또 비를 마냥 맞으면 얼마나 넙대대해질까 싶지만, 여기 베란다 거리대에서 마냥 지네요. 원래는 며칠씩 계속 비가 오면 가림을 좀 해줘 볼까 싶은 생각도 해봤지만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 제라들 조금 힘이 없고 그런 애들, 조금 귀한 아이들 아침 저녁 햇살 맞으면서 적응시키세요. 그래서 이 거리대 내놓으면 이렇게 짱짱해지고, 이 아이는 에이프릴 스노우라는 아이예요. 이렇게 짱짱해지고 또 고운 꽃도 올려준답니다. 이렇게 햇살 보약, 바깥바람이 보약입니다. 그리고 이 러블리 로즈 있죠. 러블리 로즈, 제가 작년에도 이 꽂이 하는 거 영상 보여드린 적 있는데, 요 입장, 큰 아랫잎장들 있죠. 여름에 하엽지기 쉬워요. 그러면 떼서, 장마전에 떼서 저게 그늘에, 베란다 안쪽이나 방 그늘에 그냥 상토 넉넉히 섞인 그냥 뭐 넓적한 딸기 달아도 좋고 근데 쭉 늘어 놓으세요. 그러면 또 이 꽃이 돼서 또 내년에 또 요런 또 러블리 로즈 화분이 하나 더 생긴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러블리 로즈 잎꽂이 한 거, 화분, 작은 화분 만든 거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. 정말 여기 사랑받는 러블리 로즈잖아요. 옆에 중간에 있는 아이는 스텔라예요. 이 아이도 물론 제가 좋아합니다.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. 아이고, 콩분에 이렇게 자라는 아이도 너무 예쁘고요. 여기는 마왕. 이 아이는 이름이, 얘도 애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고 있는데, 이제 또 비풍 맞기 전에 제가 이 아이들 룸마춤 한번 해 봅니다. 이 아이들 또 창 종류는 거의 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눔 주신 아이들이 많아요. 제가 창을 거의 구입을 안 했는데 예쁘죠?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보내주신 분들 보면 아, 잘 지내고 있구나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프리티도 한번 보여드리고,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살구미 임금, 우리 집 묵둥이 중에 묵둥이입니다. 장미허브도 외목대 보이죠? 아이고, 칠석정입니다. 칠석정. 제가 꽃 색감이 너무 예뻐서, 근데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주황 계열로 너무 예쁘죠? 모처럼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줬습니다. 아, 이제 제대로 보이시나요? 또 털실 뭉치처럼. 아, 예쁜 꽃에 어울리지 않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쁩니다. 아, 요 고물고물한 백도선 애기들도 너무 예쁘죠? 이만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.